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사이트 금융꿀팁 200선에서 배포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요즘 MZ세대 사이에서는 파이어족이 장래희망일 만큼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당신의 꿈 이뤄드립니다. 첫 번째, 이색 재테크 활용. 주식, 투자, 보험. 들리는 것은 많아도 부담감의 남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는 앱테크, 동전테크, 식물테크 등의 다양한 이색 재테크가 생겨나고 있으니 내게 맞는 재테크 방법을 찾아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알맞은 방법으로 본격적인 재테크를 하게 된다면 현금성 자산, 투자 자산, 사용 자산을 모두 파악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통장 나눠 관리하기. 통장은 크게 생활비 통장, 적금 통장, 비상금 통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관리한다면 소비의 출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통장별 관리 방법 알려드립니다. 적금 통장의 경우 목적에 맞춰 세부적으로 나누어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도 해지할 경우 가능한 입금 금액이 적은 통장을 해지하고 나머지는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금 통장에는 매달 약 10만 원 정도로 입금하여 비정기적인 지출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혜택이 있는 적금 통장 활용으로 더 좋은 조건에서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 희망 적금,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청년 내일 저축 계좌 등이 있는데요. 평균 3에서 4% 금리로 일반 적금이 1에서 2%인 것에 비해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도 있으니 나에게 해당되는 상품을 잘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모두가 꿈꾸는 조기 은퇴? 얼른 돈 모아서 은퇴합시다. 여기까지 한눈에 보는 금융꿀팁이었습니다.